히트 캠프 난 누구지?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현재 시간이 지금 3월 5일 4시 20분입니다. 이번에 저희 히트캠프에서 새롭게 출시한 낚싯대, 황거미 낚싯대랑 하스단 낚싯대 필드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일찍 나왔고요. 이렇게 일로 낚시를 하러 나가는 거는 처음이네요. 자, 일단 어제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완전 똥바람도 터지고 물도 완전 뒤집혔을 것 같은데 비도 조금씩 내리고요.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도 오늘 같이 가는 친구랑 날도 잡았는데 취소할 수는 없겠죠. 제가 가기로 한 곳은 가평 넥스빌인데 한번 가서 필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형님. 세팅하자 바로. 추워. 야, 이거 낚시할 수 있겠냐? 아우씨. 아우씨. 아, 약간 힘들게 하는데, 집에 가야 되나? 씨. 아이씨. 진짜? 그렇네? 야, 씨. 여기가 밑이어가지고, 조금 덜 볼 수도 있어요. 그래 보길 바란다. 가평 넥스빌 아파트 앞 포인트로 왔는데요. 아침부터 녹록지가 않네요. 피딩타임 손맛이라도 좀 보려고 왔는데 아까 저랑 같이 온 동생이 짜치 한 마리 났고 그 다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세물류 입구 쪽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일단은 낚싯대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러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물고기를 한 마리 낚아봐야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제 불린 노싱커로 진행 중입니다. 저희 황거미 낚싯대가 일단 뭐 후지 가이드, 후지 릴시트 뭐 사용한다고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가이드 감도까지는 제가 그 차이를 느낄 정도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이 릴시트 자체가 후지 거가 좀 소재가 되게 가볍게 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낚싯대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느낌은 아주 좋네요. 파지감이라든가 이런 게. 아, 일단 한 마리씩 좀 낚여야 될 텐데. 조용하네요. 황금으로 산적으로 스벤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낚시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가지고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이제 완전히 빠때는 아니라서 이런 하드베이트 같은 거 운영하실 때 이렇게 끝이 살짝 이렇게 낭창낭창해야 이런 액션이라든지 이런 게 잘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황금이 낚시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이 돌돌돌돌돌돌 하는 게 느낌 나쁘지 않네요. 확실히 돌돌돌돌돌돌 하는 액션 너무 좋네요. 역시 좋아. 지금 여기는 고기가 거의 안 붙어 있는 쪽인데요. 일단은 낚시 때 강도라든지 액션을 좀 보려고 잠깐 와봤습니다. 괜찮네요. 바늘을 안 챙겨와서 차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마리도 못 낚았네요. 못 낚았네요. 제발 한 마리만 낚자. 저기 먼 곳에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그쪽에 좀 배스가 붙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생명체가 보이질 않네요. 얼음 떠내려고 하는 거 보소. 자, 얼음 위에서 싹 자연스럽게 폴링. 아, 수상스키 그 구조물까지 다 둘러봤는데 물이 얼어가지고 이쪽은 엄두도 못 내겠네요. 아, 포인트 이동을 할지 어떻게 할지 좀 잠깐 같이 온 친구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아, 역시 아평은 정말 너무 좋네요. 바람.
제가 드디어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쉽게 영상에 못 담아가지고 아 그게 너무 아쉽네요. 아니 생각 없이 그냥 던졌는데 제블린에 잡혀주네요. 낚싯대는 이번에 테스트하려고 바꿔 나온 황거미 낚싯대 제블린 노싱커에 나왔습니다. 아 역시 한 마리 낚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일단은 한 마리 낚았는데요. 저쪽 그 부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쪽 부들에서 부들에다가 노싱커 던져가지고 바로 입질 들어왔고 한 마리 낚았습니다. 보기에는 한 4짤 후반? 잘 모르겠네요. 잘 안 갖고 와가지고 일단은 한 마리 소마 봤고요. 아 그리고 저희 황거미 낚싯대 좋습니다. 지금 한 마리 걸어보니까 아 너무 잘 버텨주고 손맛도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다. 저기도 한 마리 낚아내네요. 좋습니다. 오호 좋네요. 아 이 넥스빌이 12시 되면은 피딩 하는 것 같네요. 큰 녀석들이. 아 바람 터지는 거 보소. 가평 넥스빌 쪽은 그 이 새물류 입구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네요. 아직 물도 아직 안 녹았고 그래. 아 저 새벽 2시에 자가지고 낚시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알겠습니다. 따뜻해지면 저희 필드 스태프 아까 봤던 그 친구랑 같이 열심히 필드 다니면서 낚싯대 테스트를 좀 더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루어 용품도 앞으로 출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샵 즐겨찾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타도 있습니다. 인스타도 최근에 이제 개설을 했는데 히트캠프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히트캠프 코리아라고. 히트캠프 인스타도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저희 용품 가지고 영상도 많이 찍을 계획이에요. 날 따뜻해지면 바깥에서 먹방하는 것도 하고 캠핑하는 것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 컨텐츠적인 부분도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조행기 겸 필드 테스트 겸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